와, 너무 잘생겼다.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겠지? 꼬맹아, 누군데 우리 오빠 옆에 있는 거야? 좀 꺼지지 그래? 누구세요? 누구신데 저한테? 그리고 저 꼬맹이 아니거든요? 저 성인이에요, 성인. 알겠어, 꼬맹이. 우리 오빠 옆에선 꺼져. 오빠, 오빠, 오빠. 얼굴도 못생기고, 키도 쪼만한 애가.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?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? 어디서 쪼만한 게? 너 키가 작은 만큼 가슴도 작구나? 헤헤.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우리 오빠는 나처럼 키도 크고, 가슴도 이렇게 큰 여자 좋아한다고. 그러니까 꼬맹이는 꺼져. 너무해요. 키 작고 가슴 작으면 연애도 못하나요? 당연하지. 넌 그것도 몰랐어? 알아들었으면 좀 꺼져줄래? 절벽 꼬맹아? 너무해. 저기요? 어머, 오빠. 당신이 뭔데 저 아가씨한테 그러시는 거죠? 오빠, 저는 자재구레한 것들 치우고 저같이 완벽한 이쁜 여자 오빠한테 갈라고 한 거죠.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, 저는 당신 같은 여자 안 좋아하거든요? 오빠, 왜 그러세요? 저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잖아요. 저 같은 사람 만나야지 2세도 완벽한 아이가 태어난다고요? 글쎄요,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다면 아이도 성격이 개판으로 태어나지 않을까요? 오빠,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. 그래요? 제가 한 말보다 당신이 저 여성분한테 한 말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요? 할말다 했으면 좀 꺼지실래요? 전저 여성분하고 볼 일이 있어서. 너무해. 괜찮으세요? 기분 나쁘셨었죠? 너무 멋있다. 괜찮아요, 저는. 너무 이쁘고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,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? 물론이죠. 감사합니다. 이 근처에 제 집이 있는데,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? 우리 사귀게 된 기념으로요. 좋아요. 우리 오빠 집으로 가요. 이게 웬일이야? 오빠하고 사귀고 오빠 집에서 커피도 먼일 나는 거 아니야? 뭐야? 집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? 어? 그리고 저 가방들은 뭐지? 오빠, 저 가방은 뭐예요? 저기 분홍 색깔 가방 보이지? 저 가방이 너한테 줄 선물이야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다행이다.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. 근데 오빠,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별론데 왜저 좋아하세요? 그건 처리하기 쉽잖아. 죽이기도 쉽고.